수식 지술은 팔자 꼬아 풀며 목 받아 쳐 올리기입니다. 전체 동작은 네 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준비 자세에서 하나 둘에 몸의 측면에서 팔자 돌리기를 합니다. 하나 둘 셋에 손목을 꼬아 방향을 바꾸어 아래로 내리고 허리를 숙여 목으로 받습니다. 넷에 다시 반대로 풀며 아래에서 위로 쳐 올립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